합니다. 긴 서브 통합니다. 서브 득점. 회전 양을 감각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자, 바로 조절하는군요. 야, 이번엔 나갔어요. 네. 이. 네트막. 야, 심현주가 계속 변화를 줬는데. 자, 아, 살짝 좋아요. 꺾고요. 김하영 우측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블록 통했습니다. 5-3. 야, 심현주 나갔어요. 네. 오, 말았습니다. 야, 걸렸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3-7. 아, 좋아요. 아, 김하영 있습니다. 심현주 네. 선수는요. 아, 이번엔 김하영 넘기지 못합니다. 네, 심현주 선수도 본인이 뭔가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격을 좀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 김하영 네. 놓치지 않네요. 네. 아, 이번엔 아, 김하영 이걸 또 받아내면 그런 자신감들이 저희들이 또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일단 김하영의 흐름이 좋아요. 나갔어요. 지금 심현주 선수의 박자를 지금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자, 서브 득점. 그렇습니다. 야, 이번엔 심현주 멋지게 버텨냅니다. 네. 어, 김하영 선수가 저기까지도 저는 이것까지 받으면 어떡하냐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이번에 심현주. 저건 포핸드로 잡아야 되는 네, 건데 네, 보통은. 그렇죠. 끝까지 백핸드로 잡아내면서 김하영을 흔들었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도요 흔들었어요. 네. 심현주 2점 앞서